볼보 신형 XC90 R 디자인 공개, 스포티한 분위기. 볼보는 최근 R 디자인을 적용한 XC90을 공개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XC90은 R 디자인에 적용해 보다 공격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XC90의 R 디자인 패키지는 새로운 디자인의 전면 범퍼를 적용했다. 전면 범퍼에는 공력 성능 강화를 위한 스포일러 디자인이 적용된다. 또한 블랙 컬러를 적용한 그릴과 범퍼 하단의 크롬 디테일을 블랙 크롬으로 변경하고 사이드 패널의 크롬 몰딩을 보디 컬러로 변경했다. 특히 사이드 미러 컬러를 실버 컬러로 변경하고 22인치 대형 휠을 적용해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후면에서는 범퍼 하단의 실버 컬러 스키드 플레이트를 블랙 하이글로시 컬러로 변경하고 크롬 소재의 디테일은 블랙 크롬으로 마감했다. R 디자인 패키지는 XC90 모든 모델에서 선택 가능하다. 리빌 블루 컬러가 적용된 사진 속의 모델은 볼보 XC90 T6 모델이다. XC90 T6는 터보차저와 슈퍼차저가 함께 사용되는 트윈차저 시스템을 통해 최고 출력 320마력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가속 시간은 6.9초다. 최상급 모델인 XC90 T8에는 트윈차저와 모터를 통한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통해 최고 출력 400마력을 발휘한다. 한편, 볼보 XC90은 지난 4월 글로벌 판매를 시작한 모델로 연간 판매 목표인 5만 대를 훌쩍 넘기며 기대 이상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XC90의 국내 출시는 내년 상반기로 알려졌다.